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다. 시골 새끼들아. 어서 들어온나? 개이 새끼들아. 아, 씨발. 요즘 보라판 존나 풀집이네. 씨발. 아, 씨발. 방송 켜기 존나 불안하네. 부담스럽네. 솔방도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어거지로 학방짜기도 애매하고 그냥 하자 씨발. 에 뭐가 걱정이냐 씨발. 안 그냐 얘들아. 아 휴방보다 낫다. 안 그러냐? 휴방보다 안 낫냐? 아, 우리도 코왕상이 100개를 또 이렇게, 아이고, 첫 100개를, 나이도, 야미, 고맙습니다. 아, 우리 따오라기가, 나이도, 야미, 고맙습니다. 체인한테, 체인한테 쏘러 가, 개이새끼야. 몇번 얘기하냐. 배룽아. 너, 니는 쌌냐? 배룽아, 너는 쌌어? 아니면 너는 오늘 내가 체인한테 쏘는 거를 약속 지키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아, 우리 볼따구 형님께서 나이도 야미 고맙습니다. 아, 코트성님 조아님께서 또 100개를 나이도 야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0개 팬까지 감사합니다. 지금 텐션이 높은 게 아니라, 아니, 텐션 높은 게 아니라. 와, 요즘 방송 몇 시에 켜야 될지 모르겠어, 얘들아. 방송을 몇 시에 켜야 될지 모르겠다. 이벨. 실성한 거야. 맞아. 솔직히 잠깐 좀 휴방에 그게 왔었거든. 나는 그렇게 유혹이. 휴방 안 했으면 오늘 휴방했다. Yes or no? 예스. 예스, 예, 예스, 오늘은 무조건 약간 예스. 흥분이 나지. 키키키키. 그지, 말안 해도 알지? 지금 상당히 또... 이제 시작하는데 아이, 정말 소리가 완전 시끄러 보인다요, 죽겠네. 형. 뭘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야, 이거를 여기다 올려놓는 거 어때? 사자 이거. 그래? 전 2kg, 아니, 내가 요즘 물을 너무 먹으니까 텀블러 900... 950짜리로는 안 돼가지고 이거 다시 쓰기로 했어. 디스펜서. 요걸로 야무지게 이제 물 먹어야지. 정말 대단해. 이거 물다 닮으면 항상 채워서 냉장고에 넣어놔. 알았지? 랄프가 하는 업무 중에 가장 큰 업무가, 솔직히 랄프의 업무 중에 60%가 바로 이 물 심부름. 예, 이게 제일 커. 다음에는 내가 이사 가잖아. 그러면은 옆에다가 나 솔직히 정수기를 하나 놓고 싶어. 정수기 호수 이렇게 딱 벽에다 해가지고 존나 길게 가지고 주방까지 딱간 다음에 옆에서 그냥 컥 갖다 대면은 바로 올라올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싶어. 사실 내가 한 세팅, 방송 세팅이 약간 그런 식이거든. 불 끌어가기 싫어가지고 구글 부르고, 불뭐 하기 싫어가지고 구글 부르고, 음성으로 다 하잖아 요즘은 내가. 우리 주접 떠는 코트가 또몇 개를 100개 통팽 갑니다. 이거 저기 퀵 변화 줘라. 나이도 야미 고맙습니다. 예. 나 지금 실성해가지고 씨발 물도 없는데. 나 지금 물좀 떠서 먹을게요. 예. 난 실성했어. 아, 오늘 방송 존나 부담스럽네. 씨발 어제보다 더 부담스럽네. 오늘을 기점으로 내 고정을 얘기할 것 같아갖고 너네가 코트 고정 천딸인데? 씨발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지금 좀 좌불안석이야. 오늘은 다른 건 몰라도 좀 자리 좀 많이 좀 지켜줘. 알았지? 채팅 소통 야무지게 할 테니까 초반에 천딸이 맞잖아. 젖밥 돼지 새끼야. 나가 이 씨발년아. 이개 같은 새끼가 186.80. 꼭 IP 이름 같네. 씨발 인만겔러 개새끼. 일반 나가 이 이용자. 개새끼야. 아, 그래. 너네만 믿을게, 얘들아.
아 오늘은 솔방이야. 오늘 솔방이고 내일도 솔방이고. 아 요즘 검은 옷만 너무 입나? 알았어. 다른 색 옷도 좀 입도록 하자. 근데 검은색 옷 자체가 나한테 좀 시그니처야. 블랙 컬러 자체가 나한테 시그니처고. 기분 좋은 일 있냐고? 아니 기분 좋은 일 있는 게 실성했다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래 오늘. 그래서 억텐이 나오는 거야. 나한테 지금 이게 억텐이야. 펜코 빨리 연보성 봐봐요. 연보성 왜? 말로 해줘. 펜코 요즘 보기 싫어. 왠 줄 알아? 소신 발언할게. 내 글 너무 안 올려. 씨발남들이. 장난이고. 아 올리긴 올리는데 너무 안 좋은 글들만 많이 올라오니까. 아쉬워. 항상 아쉬운 점만 얘기를 많이 하니까 애들이. 펜코 메이저들 팬카페라고 그냥. 맞아. 그 팬카페가 종합적으로 그냥 종합 통합 팬카페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트위치로 따지면 투게더. 아니 투게더는 개개인 그 게시판 있지. 트위치 같은 경우는 그래도 팬코를 나는 인방계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 이유는 바로 그거야. 날존 안 해. 날존 안 하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팩폭을 해. 날조 선동을 안 하니까 난 그게 그래 제일 크다고 생각해. 날조 선동 그 부분만 빼면 인방길이랑 거의 뭐 아 그래도 말 가려서 하긴 하지. 지지지자님께서도 100개 나이또 나이똥 야미 고맙습니다. 오늘 내가 그 카페에다 썼어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코디오스타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코디오스타 한번 할 거고 일단은 연보성이랑 최군이랑 다 둘 다 오케이를 한 상황. 토요일 날 좀 야무지게 해가지고 그때는 2부 술 먹방까지 확실하게 갑시다. 예. 항상 우리 그 엔디오스타가 문제가 뭐였냐. 항상 2시간짜리 방송이었어. 1시간 반에서 2시간짜리 방송이었어. 세아가 따라한다고? 세아가 뭘 따라해? 세디오스타? 아니면 뭘 따라한다는 거야? 세디오스타라고 뭘 한대? 아 진짜? 아 세아가 전부터 하던 거라고? 근데 이름을 그렇게 뭐 염디오스타 뭐 디오스타 붙여도 근데 오히려 라디오스타 포맷에 가까운 건 우리 쪽이야. 일단은 진행자가 이렇게 딱 있잖아. MC들이 있고 그 수에 맞춰서 딱 나오니까 오히려 라디오스타 쪽 포맷에 가까운 거는 우리긴 해. 어제 새벽에 세아한테 연락 와가지고 뭐 갑자기 느닷없이 뭐 낚시 가자고 뭐 그런 얘기 낚시 방송 할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 나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지금 당장인데요 또 이 지랄하더라고. 그래서 젖가 그러고 안 갔어. 어제 방송 끝나고 어제 방송하고 한 3시간 정도 잤거든. 자고 나서 또 족구 복귀 방송하는 거 살짝 보고 그러고 나서 청소 아줌마 오시고 그러고 나서 자고 일어난 게 아까 한 10시? 그쯤 일어났어. 거폭이 풍 많이 받은 것 같다고. 세아가 요즘 풍으로 BJ들을 요걸로 많이 꼬셔. 근데 이것만 한 게 없어. 그거 잘 꼬시는 거야. 펜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펜갈 고맙습니다. 잠방할 때 330두산이 터졌어? 와... 야무지네. 야무지네. 풍을 받아준다 이거지. 예비회장 덕이 크지. 한 달에 뭐 10억씩 쓴다고 하던데? 보니까? 들리는 소문으로는 지금 12월달 8일 지났잖아요. 2억 썼어요. 내가 너한테 물어봤어? 난 너가 너 야 너 왜 자꾸 형 방송하는데 옆에서 자꾸 이렇게 오디오 채우냐? 정보 아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아니 모니터 저 너머로 자꾸 날 보고 막 지금 이번 달에 말이죠 한 2만 개 쏘셨습니다. 아 뭐야 한 2억 쏘셨습니다. 벌써 이런 왜 얘기를 해?
아니 뭘 매니저 견제야. 아니 랄프가 나 대신에 대답하면 내가 되게 모자라 보이잖아. 어? 요즘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다들 알고 계신가요? 자꾸 아름이랑 헤어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헤어진 게 아니고 꿈속에서 만나요. 무슨 말이냐? 지금 연락한 지 한 4일째 됐거든요. 연락 지금 서로 지금 연락 4일째 안 하고 있는데 꿈속에서 대화 중입니다. 예. 꿈속에서 인스타 지웠다고? 인스타를 내 사진을 지웠다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나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우리 이미 지금 카카오톡으로 저기를 했었으니까. 인스타 내 사진 나랑 찍은 사진 다 지웠어? 점점 이제 약간 그 느낌이 날긴 한다. 근데 나는 만약에 이거 헤어진다 그래도 나는 그냥 그럴 거야. 그냥 좀 좋은 오빠 동생으로 좀 지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저번에 내가 분명히 얘기했듯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어찌됐건 내가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항상 들었던 마음은 딱 그거야. 아니 만약에 헤어진다고 하더라도 나는 처음부터 그 얘기를 했어. 물음표 하면서 괜히 또 일 키우려고 하지 말고 괜히 장작 집어넣지 마. 시볼 새끼들아,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야. 분명히 얘기했어. 오버하지 마. 내 얘기 듣고 대답해. 나는 애초에 진결이라는 게 양날의 검이란 걸 나는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그 생각은 한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나는 헤어져도 어찌됐건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동종업계의 그 동료 BJ로서 뭐 오빠 동생으로 지낼 수 있고 난 그렇다고 생각을 해.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잖아. 근데 전에 그 누구냐 그 걔 새야 방송 나왔을 때 옆에 자꾸 내 뭐 나 앉던 새끼 또라이 새끼 그 새끼 누구야? 닉네임 이름이 기억 안 나네 갑자기. 학수. 그래 학수는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이 뭐 헤어진 북한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절대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모든 진결하는 커플들이 다 아니 왜냐하면 이제 BJ는 솔직히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잖아.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귀한 눈이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뭐 좀 이게 결혼까지 골인을 못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뭐 이렇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 그 함께한 시간들이 소중한 거고 함께했던 시간들이 다 좋은 거고 하니까 이쁘게 포장하려는 게 아니라 난 진짜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 뭔 말인지 알지? 형 근데 아프리카 와서 엮인 역캠들이랑 거의 다 손질했잖아. 너 셀리랑 손질한 적 없잖아. 그리고 또 뭐 다른 사람들 다 손질했지. 예전에는 내가 그런 연애를 추구했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야 얘들아. 일단 그리고 나 저 체인 누나한테 선물 좀 하러 갈게. 지금 체인 누나 그래도 생일이고 한데 야무지게 좀 싸줘야 되지 않겠냐? 피나는 자 내가 얘기할게. 피나는 와일드 카드야. 피나는 있잖아 언제든지 다시 이어붙일 수 있어. 근데 내가 방송의 어떤 그 저 컨셉 때문에 내가 연락을 안 하고 있는 거지. 지금도 난 피나한테 전화할 수 있어. 전화해가 좀 잘 지내? 뭐하고 지내냐? 야 나중에 오빠랑 합방 한번 하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창피한 게 아니야. 뿔리도 마찬가지고 누가 됐건 난 그렇지 않아. 아니 싸운 게 아니잖아. 어? 뭐 아름이라도 싸운 게 아니고. 이해하지? 뭔 말인지. 해보라고? 싫은데 씨발아? 명분이 있어야지 개이 새끼들아. 지금 내가 연락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연락하는 게 뭔 그거야. 내가 그동안 아껴놨는데 연락을 중요할 때 연락을 한번 해야지. 아니야 이민 안 가. 피나랑 사이 좋아. 아 펜코 자꾸 연보성 왜 보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아이 아싸리 뭐 진짜 펜코 뭐 내 글도 잘 안 올라오고 휴방할 때나 그냥 욕하려고 팬들이 들어가서 글 쓰는 거 말고 뭐가 없는데 저 펜코 요즘 잘 안 들어갑니다. 그러나 서운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펜코 재미가 없어요. 예. 팩트고요. 저희 카페가 더 재밌고요. 예. 가만있어봐.
최희 누나. 아이고 우리 또 최희 누나. 어 술먹방 이제 들어가려고 하네. 우와 풍선 야무지게 받았네 최희 누나. 이 누나가 여기저기 잘해가지고. 어구. 빵야. 몇 개 샀어? 아이고 우리 케이가. 왜 그랬을까 진짜. 야 10분만 있다 가자 얘들아. 10분만 있다 들어가자 얘들아. 어 지금 만 개. 나는 지금 5천 개 충전했거든. 안 돼. 어 10분만 있다 들어갈게. 케이랑 겹쳤거든. 어 10분만 있다 들어갈게 얘들아. 어 지금 들어가면 약간 좀 그 좀 눈치 보이기 때문에 안 돼 얘들아. 어 10분 후에 들어간다. 야 10분 후에 저기 알림 좀 해줘라 얘들아. 만두개 고소 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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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야겠다. 근데 우리 팬들은 체인노한테 쌌어? 코트야, 너 세야 매니저한테 차비로 5,000원 줬다며 라고 하는데? 아니 5,000원 안 줬어. 5만원인가? 10만원인가 줬을걸? 어, 내가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녀갖고. 아니 용돈 안 줬었나? 나 상상해도 얼마 뭐 돈 준 적 없지 않냐? 5,000원 줬어요 그때 하콩이랑 합방할 때. 아 하콩이랑 합방할 때? 네. 5,000원 줬어 진짜로? 예. 왜 거짓말 쳐? 5만원 줬어. 그니까 그 5,000원 줬어요. 5,000원. 아니 너 그거 자꾸 이따가 방송 중에 얘기야 대답하냐고. 미친 새끼야. 저한테 방금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형 저보고 방금 물어보셨잖아요 저한테. 아 내가 5,000원 줬나? 몰라. 아 그래도 상선이한테 내가 잘해줬어. 그런 거 아니냐? 혹시 세아가 상선이 뭐 이렇게 일 관둔다고 해가지고 저거 안 했었냐? 그 BJ 중에 잘 챙겨준 사람 뽑아보라고 했을 때, 어? 그런 거 내가 저 1순위 되지 않았었니? 어? 내가 아마 1순위였을 거야. 5,000원을 챙겨줘도 내가 1순위야. 왠 줄 알아? 나는 사람을, 나는 매니저들한테 인자한 미소를 띄우거든. 이거 팩트야 얘들아. 나는 매니저들 볼 때마다 얼굴 표정이 달라. 어, 진짜로 매니저들 볼 때 왔어? 상승이 좀 오랜만이다. 어, 요즘 힘든 거 없어? 진짜? 아 그래 고생하고. 어, 항상 이 인자한 부처님 미소를 띄우기 때문에 매니저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기억에 남는 사람이 나일 거야. 어,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 만나지 않았어도. 랄프가 뒷담 존나 까서 소용없다 그러는데 아니야. 상선이가 그런 얘기는 하더만 뭐 저 뭐야 매니저들 중에 제일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더니 1순위가 빙첸이 나왔다더만. 어, 빙첸이 제일 힘든 거는 맞긴 맞는 것 같아. 아무래도 봉준이가 합방 존나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솔직히 아프리카 매니저 중에서 가장 꿀빠는 게 누구냐 그러면 이제 뭐 저 그 철구 매니저 상마미를 꼽더만 2순위가 내가 봤을 때 랄프야. 2순위가 랄프. 아니 뭐 내가 너한테 대답하라 그랬어? 아니죠. 아니죠.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래 그건 좀 심했다. 어. 자, 아무튼 예. 꿀빨이 코트. 좀 방송이 잘 안 풀리네 여러분들. 내 히스테리를 받긴 뭘 받아. 랄프가 방송하고 나면은 뭐 딱히 뭐 히스테리 부리고 그런 거 전혀 없고 그냥 밥이나 같이 먹고 야 뭐 이거 저거 해놔라 그러고 뭐 해놨어? 이렇게 물어보고 그냥 그 정도야. 어, 아직 10분 안 됐어 곶감아. 아직 10분 안 됐다니까. 48분에 가야 돼. 48분에 알겠어? 10분 됐을 때 가자. 그래야 좀 잊혀져. 어, 남순이가 경험해보니 그렇지 않다던데. 남순이는 아마, 근데 내 생각은 그래. 남순이는
야미님께서 100개 팬가입을 나이또 나이또 야미 고맙습니다. 예. 남순이 낱말할게요. 사돈 낱말이야. 왜냐면 남순이처럼 매니저 많이 가르치는 새끼가 없어요. 예. 이거는 팩트입니다. 매니저 존나 가르쳐요. 근데 저 랄프랑 1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누가 더 인성이 더 쓰레기입니까? 남순이 개이새끼가 더 인성이 쓰레기란 얘기죠. 예, 이거는 고정이 높고 인기가 많고 아무리 뭐 메이저고 나보다 높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보이는 게 증거야. 어? 상상이는 뭐 내가 알기로는 뭐 한 달 정도 같이 더 일하고 나서 그렇게 한다던데? 왜 탑이 욕하냐 또 씨발려나 남순이 동생인데 이 개 X같은 새끼야 나가 씨발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가 어떻게든지 뭐 방송에서 재밌게 얘기하려고 방방바식으로 얘기하면은 갑자기 지 혼자서 발작하네 개이새끼가. 자, 자, 무튼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매니저랑 BJ의 관계는 솔직히 BJ 하기 나름이야. BJ 하기 나름이야. 진짜로 이거는 매니저 하기 나름이 아니고 나는 그런 생각 BJ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해. 솔직히 20살 넘게 먹고 군대도 갔다 오고 하면은 일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딱딱딱 매뉴얼대로 가르쳐주고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이럴 땐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딱 해주면은 충분히 그거 해낼 수 있어. 웬만한 애들이면 BJ 매니저의 난이도를 이제 사회적인 직업으로 따지자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좀 그 룸빵 실장님? 그 정도의 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 그 좀 그런 융계통에서 실장님 역할 정도? 그 정도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 BJ 매니저라면은. 솔직히 BJ 매니저들이 제일 고생할 때는 합방할 때야, 맞아. 합방할 때 이렇게 게스트들 저기 하고 뭐 시키고 뭐 하고 이렇게 좀 뒤에서 이렇게 좀 밀어붙여주는. 그게 이제 실장님들이 하는 일이야. 그지? 아 영화 같은 데서도 나오잖아. 그 테이블 자체를 딱 책임지고 잘 돌아가고 있나 확인하고 그러잖아.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랄프가 옆에 있지만 얘기하는 부분에서 있어서는 어제 뭐 아쉬웠던 건 없어. 어제 아쉬웠던 거는 사실 이제 음식 시키는 부분 그 타이밍을 항상 좀 늦거나 놓치거나 정확하게 전달받지 못해가지고 그런 경험이 좀 많은데. 그런 것만 고치면 돼. 이제 무조건 방송 시작할 때 음식을 무조건 시켜놔야 돼. 이제 이번에 코디오 스타 때 봐봐. 랄프가 얼마나 음식 세팅 야무지게 하는지. 그거만 보면 돼. 저거 표정 뭐야? 저거 뭐야? 저 마니수랑 앙앙앙 히릿이랑 이 새끼들 뭐야? 이거 표정 뭐야 이거 마니수 앙앙앙 히릿 이 새끼들 뭐 단톡 하나? 너네 뭐 단톡 하냐? 뭐야 저거 외지럽? 지혜 방송했어? 지혜 뭐 저 뭐 했어요? 아 지혜 표정이 저거야? 지혜가 왜 저딴 표정을 짓고 있어? 바다 코끼리도 아니고 저거 이모티콘 참 젖같네. 꼭 외질 같네. 지혜 똥 받았어? 숙성된 똥이구만. 어서 오니라. 근데 300다리밖에 안 왔네. 반갑다. 잠깐만 이거 목정자 이 새끼 이거 저기 승량이 어머님 이름 아니야. 야 이런 거 좀 하지 말아라 이 개새끼야. 딱 보는 거 티난다. 느금마 엔터테인먼트 이런 새끼들. 한 300달이 딱 그래도 왔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무슨 방송 했나요? 지혜가 또 저 좀 그 논란 가지고 이렇게 좀 해명하고 뭐 이렇게 사과하고 했나요? 작가 원희님 감사합니다. 사과 방송. 아 하지마. 코트야 솔직히 고인모독? 뭔 말이야? 뭔 말이지? 강퇴당했네. 현님 사랑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저기 황래혁이 전화 받았어.
황리혁이 전화 받았고, 자 이제 48분 됐으니까 채희 누나한테 가가지고 별풍선 5,000개 야무지게 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최고 짠돌이라고 불렸던 제가 별풍선 5,000개를 충전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 짠돌이었던 내가 알고 보니 19세 걸렸네. 잠깐만. 뭐라고 하는 거야? 도대체 시부래. 나 진짜 확 돌아버리겠네. 야, 5,000개 먹고 꺼져. 자, 5,000개 딱 야무지게. 야무지다, 야무져. 인정하십니까? 아유, 우리 코트야! 아유, 왜 이렇게 진짜 야무지네, 우리 코트. 코트야, 고마워. 아이고, 아이고, 기특해, 기특해. 코트야, 고마워. 치는 소리 약간 야하네. 어딨어 코트? 매니저가 안 돼. 한 추억. 치는 소리가 코트. 약하다고? 이게 코트 클라스지, 어? 이게 클라스지, 잉! 누나 생일 축하한다. 방송 잘해. 다음에 보자. 왜요? 이게 왜요? 네 머리 생각하는 게 더 야한 거지. 개이색이야. 수고. 아 고마워. 아까 전에 그거 뭐야? K 쏠 때 그 런에 딴. 닥쳐 씨발. 자, 5,000개 야무지게 쐈습니다, 여러분들. 제 클라스 어떻습니까? 이게 클라스지. 이게 클라스죠. 저 오늘 방송에서 10,000개 이상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적자 방송이 아니에요. 적자 방송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아, 우리 볼따구가 또 100개를 나이또 나이또 야미 고맙습니다.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침에 족구 밥이나 해 주러 가라고? 싫은데. 내가 뭐 족구 식모냐? 그런 일은 소룡의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이야. 왜 내가 족구 밥을 차려줘? 어? 그게 맞냐? 아무리 수장이라지만 어? 뭐 시벌놈이 지가 뭐 아파가지고 방송 휴방한 것도 아니고 지가 잘못해가지고 어? 구설 쏠라가지고 십새끼가 지금 비글즈도 밀어주고 그랬는데 그 새끼는 밥을 해줄 게 아니라 어? 그냥 면상에 빈대떡을 투척하고 와야 돼. 알겠어? 뭘 잘했다고 씨발 내가 가서 밥을 해줘? 개이 새끼들아. 족구피셜 이소룡이 2인자라고? 맨날 그 새끼는 인자가 바뀌어. 성태나게 쓰는. 아 어찌 보면 성태가 2인자지 이랬다가 남순이 형 남순이 2인자라 그러고 소룡이 2인자라 그러고 창현형 2인자라 그러고 맨날 2인자 바뀌는데 2인자가 무슨 의미가 있어. 1인자 없으면 어차피 안 돌아가는 그런데. 저요? 저는 2인자라기보다는 실세죠. 예, 실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 없으면 비글즈가 재밌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제가 다 욕 받아 욕 먹어가면서 예? 드림 날려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조화롭게 밸런스 있게 잘 돌아가는 거지. 예. 니가 꼭 철구처럼 얘기하네. 비용신 같은 새끼야. 이런 새끼는 별풍선 10개를 쏴도 바로 강태를 때려줘야 돼. 비용신 미친 새끼. 꼭 지가 무슨 철구인 것 마냥. 야 니가 뭐 나락에 있을 때 말이야 내가 뭐 비글즈에 뭐 사실 널 넣어줘가지고 말이야 너 같은 새끼를 내가 키워줬잖니. 어? 너 같은 비용신 학고새끼 그냥 야무지게 키워줬으니까 어? 다 철구덕인 줄 알아. 어? 니가 철구냐? 나가 이 개새끼야. 이거는 근데 BJ들이 인정을 했어. 얼마 전에 이제 박사장이라는 분이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 그 뭐야 그 비글즈에서 제일 재밌는 순위 1위가 이소룡, 2위가 코트. 그리고 또 다른 BJ 그 민교도 1위가 철구, 뭐 2위가 코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재미 부문으로 보면은 좀 다르지. 근데 좀 고정은 약하긴 하지만. 오빠 요즘 꽃바 유튜브 왜 이렇게 재밌어? 오늘 유튜브 올라온 거는 내가 전혀 터치 안 하고 그냥 랄프가 임의적으로 올렸는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썸네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근데 좀 한번 이제 히트 쳐야 되는 게 좀 나오려면은 지금 한 3주 됐지. 30 조회수 막 30만 달이 40만 달 이런 거 찍은 게 지금 한 3주 정도 돼 가지고 재밌는 걸 좀 이렇게 좀 올리긴 해야 될 것 같아. 나는 의외로 어제 한 방송 편집해 갖고 올리면은 재밌을 것 같아. 썸네일 잘 만들고 제목 잘 뽑고 하면은. 세아 뭐 세아 왔어? 세아 어서오니라. 무슨 일이야? 팬까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왔는데 노래는 언제 하세요? 형님을 전혀 오빠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 말이야? 저는 형님을 전혀 조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송하고 있어? 이 새끼 방송 어제 존나 길게 하던데. 어제 뭐 짭구 찾아갔다가 뭐 했다가 저거 했다가 뜬금없네 이 새끼. 왜 왔어? 뭐 하고 있어? 1924달이 1894달이 하긴 씨발 너나 나나 그냥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냐? 이게 진짜 솔방하기 존나 힘들다. 어제도 존나 풀집이었고 오늘도 풀집이고 이게 언제쯤 보라가 빈집이 되냐 얘들아. 그때 딱 컨텐츠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 얘들아? 아 오늘 빡세다 진짜. 코트야 오늘 좀 웃겨져 심심하다고. 아 오늘 좀 심심해. 오늘 웃을 일이 별로 없었니? 오늘 웃을 일이 뭐가 없었어? 오늘 재밌는 방송들 많았잖아. 나는 오늘 자느라 좀 못 봤네. 근데 내가 자고 있을 때는 랄프가 방송을 봐. 그래가지고 내가 딱 자고 일어날 때쯤 되면은 이제 랄프한테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지. 별일 없었어? 별일 없었어라는 말에는 함축적이야. 아프리카에 어떤 사건 사고 없었느냐? 나 갑자기 무슨 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느냐? 뭐 누가 날 폭로하지 않았느냐? 약간 이런 의미들이 있는 거지. 별일 없이 오늘 하루 보낼 수 있겠어? 이 질문이야 랄프한테 얘기하는 거는. 너 같은 학과한테 생길 일이 뭐 있냐 코트야? 그럼 너 같은 비응신 핫바리 개 비응신 노재민 생사는 씨발 새끼한테는 할 일이 살 일이 더 없겠네 개새끼야. 블랙 걸어줄게 씨발년아. 비응신 같은 개새끼가 어디다 대고 싸가지 없는 새끼가. 저런 개새끼들 이제 바로 팬닉을 달아도 바로 강퇴할 거야. 왜 건들어 이 개새끼가 짜증나게. 자 여러분들 저는 학고가 아닙니다. 예? 학고의 기준이 뭡니까? 예?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학고의 기준이 뭐예요? 마태집 연상만 봐도 웃긴데. 김다운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그러니까 저런 새끼들한테 욕을 좀 퍼부어 줘야 돼. 저런 족같은 새끼들한테는 바로 욕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게 맞고요. 저 방송 킨지 아직 1시간 안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 아직 방송 킨지 1시간도 안 됐어요. 아무튼 그렇고 보니까 야 요즘 진짜 코로나 때문에 장난 아니던데. 청아씨도 코로나 걸리고 연예계도 코로나 걸리고. 근데 희한하게 BJ들은 코로나가 안 걸려. 신기하지 않냐? BJ 중에 한 명이라도 코로나 걸리거나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언론에 뒤지게 물어뜯을 텐데. 코로나 진짜 이거 오늘 야 오늘 한 600명 되지 않았나? 코로나 현황. 코로나 현황 봐봐. 국내 발생 560 지금 500명 넘게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어.
코로나 현황이 이게 지금 근데 지금 서울 쪽에서 2주 동안 9시 이후로 아무것도 운영 못하게 이렇게 그 상가 건물들 이런 것들 그냥 아예 운영 못하게 하는 게 이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 이게 도움이 될까 모르겠어. 아프리카 근데 그 저 시상식 온라인으로 하는 거 맞지? 온라인으로 하지. 아프리카 시상식. 대상 행사 안내. 크리스마스 이브 날 시상식을 하고. 이거네. 라이브 방송 보며 축하하기. 이거 그거야. 이거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그 몇몇 사람들만 아마 참여하는 그런 방식일 거야. 흉가 언제 가냐고. 흉가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어. 그래서 조만간 가지 않을까? 이번 주 안에 아마 갈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더 추워지기 전에 흉가 가가지고 내가 컨텐츠를 생각을 했어. 전기랑 하는 게 재밌을 것 같아. 전기도 내가 봤을 때 겁대가리가 없거든, 그 새끼도. 그래서 귀신은 없다 컨텐츠를 할게. 귀신은 없다 컨텐츠. 저녁에 이제 새벽 시간대 흉가 찾아가가지고 온갖 기행이랑 기행은 다 할 거야. 흉가 가가지고 촛불 하나 들고 내가 혼자 카메라 딱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 찍고 셀프 카메라로. 나는 이거 한번 진행을 해가지고 항상 이 폐가 흉가 이런데 방송하는 거 보면은 그게 있었어. 항상 뭐 좀 주작을 하거나 막 억지로 막 무서운 척하면서 오바 쌉지랄 떨고 그런 거 말고 그냥 귀신은 없다. 난 저번에 진우 형이랑 김시원이랑 같이 이렇게 흉가 갔을 때도 솔직히 무서운 걸 못 느꼈어. 그냥 그 집에 굉장히 그 더럽고 쾌쾌한 그런 막 곰팡이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저기 했었지. 카페 매니저 또잉이 안 데려갑니까 형님? 또잉이 데려갈까? 또잉이랑 같이 갈 거야. 이거 뭐야? BJ 준아 여자도 군대 가야 된다? 와 간만에 소신 발언했네 준아가. 여자는 무조건 군대를 가야 돼 얘들아. 여캠 BJ. 근데 준아가 지금 기사에 오를 정도로 뭐 핫해? 준아야 뭐하니? 오 이거 검색어에도 있는 거 보니까 장난 아니네. 아 인사이트에서 한 거군. 어? 인사이트 발가락 빨기 시전. 아 남순이랑 방송하고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그랬구나. 먹튀 당했어? 아 이거 먹튀 당한 거야? 존나 극과 극이다. 이게 진짜 좀 특이하다 성격이. 보니까 아니 1분 전까지만 해도 웃으면서 성공 막 이랬는데 존나 유쾌했는데 먹튀 해버리네. 뭐 바로 울어버리네.
아, 존나 웃기네. 존나 웃기네. 양산과 철구 합쳐진 것 같다. 어. 꽤나 핫하네 SNS 같은 데서 준하야 모하니가 군복무에 대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전쟁이 터졌을 때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과 치료술은 배워둬야 한다는 적혀내다. 여자도 얼마나 배울 게 많겠냐.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 먼저 갔다 오시고 후기 좀. 말로는 누가 못해. 먼저 가고 말하셈. 말 나온 김에 갔다 와. 그냥 이미지 관리 아니냐? 먼저 갔다 오고 말한 거면 인정. 먼저 군대 가보고 말해. 말만 하지 말고. 박수 쳐줄게요. 이게 인사이트가 페북이구나. 나도 페북 오랜만에 들어가 봐야겠네. 아, 나 SNS 페북밖에 안 하거든. 바로 삭제해 줄게. 바로 삭제해 줄게. 오케이 됐고요. 예. 인사이트가 저기구나. 인사이트. 아니 안 헤어졌어. 안 헤어졌는데 둘 다 그냥 SNS에 굳이 얼굴 띄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게 맞는 것 같아서. 헤어진 거 아니야. 별걸 다 올리네 여기도. 여기는 이제 언론 그냥 유사 언론이라고 불리는 데 아니냐? 솔직히 인사이트는 별로 공신력 없지. 그지? 그러니까 그 한마디로 언론계의 정배우 아니야? 맞지? 언론계의 정배우. 보금의 광고 단가. 광고 이거 보니까는 앞 광고랑 뒷 광고랑 가격 차이가 거의 없네. 그지? 광고 할만하다잉. 봉준이는 다시 뭐 사귄다고 하던데? 맞지? 어제 약간 나 방송할 때쯤에 그런 식으로 어그로 많이 끌리더만. 맞지? 다시 사귀는 것 같은데? 그지?
나는 이 기사가 존나 웃기더라. 트랜스젠더 BJ 꽂자. 3살 연하 래퍼 트리가랑 공개 연애 시작. 이렇게 해가지고 딱 그 기사에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사귄다고 하고 나서 불과 몇 시간 뒤, 이 기사 올라간 뒤 몇 시간 뒤에 바로 결별. 이게 존나 신기하던데. 어, 방송 도중에 이렇게 전화로 애정 표현을 이렇게 했었나봐 둘 다. 근데 이게 좀 사람들한테 이제 많이 알려지고 막 그러면서 갑자기 몇 시간 뒤에 바로 결별. 어, 소속사? 아, 소속사가 있나? 아, 근데 여기다 물 따라 먹으니까 좀 존나 늦게 나오네. 아, 래퍼래. 래퍼신데 이제 뭐 새로 이제 그 사귀신다고 올리셨는데 이제 그게 기사가 났나봐. 나는 근데 그거 같아. 유튜브에서 조회수나 뭐 이런 유튜브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막 높지 않은 것 같은데, 뭐 방송에서 몇 마디 하고 준하처럼 그렇게 막 그 영향력이 이쪽에서는 그렇게 막 높지가 않은데, 희한하게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난 사람들이 막 있어. 근데 그건 좀 신기하대. 보통 기사는 좀 월클, 메이저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나오잖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좀 시청자 수도 많이 나오고 조회 그 구독자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좀 기사가 많이 나잖아. 근데 그렇게 막 영향력이 크지 않은데 기사가 나고 그러는 게 은근히 많던데. 나 오늘 비비했어. 비비 발랐어. 어제 비비 바른 거 이쁘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런 피드백을 바로 수용합니다. 이쁘다고 누가 그러면 오늘 정도로 비비 바른 거 괜찮은 거 같은데 내일도 발라 형. 그럼 바로 바를게요. 예. 아니야, 창면 비비 안 써요. 창면 비비 쓰니까 얼굴 트러블 일어나고 얼굴에서 막 이상한 거 막 나던데요. 예, 좁쌀녀들은 존나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창면 비비 다른 걸로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창면 비비 쓰지 마세요. 아니 뭔 고소야. 아니 그 새끼도 진짜 특이해. 창현 개새끼가. 아니 같이 이렇게 사석에서 했을 때도 코트야 나 좀 까지 마. 어? 네가 까면은 프레임이 돼가지고 내가 프레임이 씌워진다고. 이 지랄 존나 하더니 개새끼가 새야 방송 나와가지고 새야 방송에서 시청자 수 좀 나오니까 바로 또 정치하고. 그 새끼 도라이 새끼야. 어? 장난이고 창면비 발랐고요. 창면비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용 부탁드릴게요. 비비는 역시 창맨 비비. 예. 이 100kg 넘어간 돼지도 귀엽게 보일 수 있는 외모로 바꿔주는 창맨 비비 많이 쓰세요. 예. 생각 감사합니다. 오늘 컨텐츠 뭐냐고? 오늘 컨텐츠는 딱히 안 정했어요. 예. 오늘은 좀 즉흥적으로 컨텐츠 했으면 좋겠어. 즉흥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받을게요. 근데 다만 월드컵은 하지 말라고 하세요. 월드컵은 안 하겠습니다. 월드컵 빼고 예, 새로운 거 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한번 짜봅시다. 아니 왜 내가 솔방 컨텐츠를 새로 짠다고. 아니 근데 난 그거는 했어. 뭐냐, 아 또 보여주면 또 좀 그런데. 아니다, 이거 게스트 이름 잠깐만. 이번 주에 전기 코트 귀신은 없다 흉가 슈랑 컨텐츠 할 거고,
이번 주에 그 똥겜즈 BJ 지망생이나 겜돌이나 충신들 데리고 똥겜즈 해가지고 멀티게임 야무지게 하는 그런 멤버를 좀 만들 거고, 그리고 이제 공포썰 이제 미스테리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자료 준비해가지고 진짜 디바 제시카님 맹키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로, 그리고 코트의 노래교실이라는 컨텐츠를 만들 거예요. 이제 여자 BJ나 이제 좀 게스트를 좀 초대를 해가지고 여성분들 위주로 좀 이렇게 노래교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도 배우고 기분도 좋아질 수 있는 바로 코트의 노래교실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또 코디오스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아 요밍이 어서오고 아니 요밍이 저건 완전 미친년이던데. 나 진짜 존나 좋게 봤거든. 귀엽게 생기고 이번에도 탐방 갔을 때 괜찮아가지고 좀 근데 좀 미친년이던데. 뭐야 이거 류크 저 새끼 뭐야. 아니 채팅창에 동그라미가 존나 많이 나와가지고 난 무슨 갑자기 무슨 채팅창 무슨 버그 걸렸나 그랬는데 류크 이 새끼 닉네임 진짜 눈깔. 야 너 이거 바꿔 동그라미. 너 이거 너무 역같아 류크야. 류크야 닉네임 바꿔라. 동그라미 색 들어간 거 너 때문에 네 채팅만 눈에 들어오잖아. 가성비 좆된다 저거 동그라미 맞지? 아 요밍 왜 미친년이냐면 아니 저 뭐야 게스트 방송 좀 이렇게 해보려고 카톡을 이제 줬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야 좀 얘기를 나눴는데 그걸 가지고 어제 뭐 세 명이서 학고역캠 세 명이서 저 게스트가 뭐 게스트가 아니라 그 모여서 술을 먹었대. 마음이 또 마음이는 이제 영정당해가지고 트위치로 갔잖아. 그 알지 예전에 그 K랑 같이 이렇게 했던 그 마음이 그리고 박학 그리고 요밍 이렇게 셋이서 이제 마음이 집에서 셋이서 술을 먹었나봐. 근데 갑자기 박하학한테 나한테 카톡이 날라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좀 그렇잖아. 카톡하는 거를 다 보여주나봐 이렇게 주위 사람들한테. 그래가지고 괜히 민망한 거야. 또 이상하게 얘기가 나오면 안 되니까 나는 이제 게스트 때문에 연락을 한 거였는데 좀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나중에 얘기하자 그랬지. 근데 갑자기 박하학한테 오빠 팬이에요 막 이렇게 오고. 아니 뭐 나 카톡 뭐 별 얘기 안 했어. 언제 시간 되냐 어디 사냐 뭐 이 정도. 아이 뭐 찔리고 그렇게 뭐 있어. 나중에 어차피 게스트 나올 건데 여자들끼리는 원래 그래. 여자들끼리는 원래 그런 게 없는 아예 그냥 뭐 아니 내가 민망하잖아. 아이 뭘 환승이야 환승이. 핸드폰 알림이 보여. 제가 죄송합니다. 닥쳐 미친년아. 게스트 방송 안 할 거고요. 예. 아니 좀 약간 좀 이상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 난 좀 뭔가 친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뭔가 그 내 얘기가 나오면은 좀 난 불편해. 내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속이 좁단 말이야 내가 소심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무리에서 내 얘기가 나온다. 그럼 분명히 나에 대해서 한 마디씩 했을 거 아니야. 전화할 때 여자애들 다 저런다고? 하긴 그건 그래. 박하학도 20살이고 요밍이 저 새끼도 20살이고. 진짜 찐따 특징이라고? 그건 맞아. 난 좀 부정적인 것 같아. 나는 가끔씩 부정적인 생각이 나를 삼킬 때가 있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일주일에 방송 접을까 생각을 두 번 세 번씩 해. 아 진짜로 해. 지금 여러분들께서 저를 보면 어찌됐건 계속 방송하고 있고 꾸역꾸역 하고 있고 또 유튜브도 하고 있고 막 그러잖아. 근데 일주일에 방송 접을까 이 생각을 두세 번씩 한다니까? 진짜로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잖아. 뭔가 그래도 방송에 확신이 차 보이는 모습이고 10년차 BJ인데 방송 접을까 그 생각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하는 거를 지금 4년 5년째 하고 있어. 이해가지? 그래놓고 방송할 시간 되잖아? 또 사람이 바뀌어.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이는 사람이 비단 나뿐인 줄 알아? 아니야 다 그래.
내가 그래서 야 이거 나만 그런가?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BJ들 술자리에서 이제 있는 자리에서 물어봤어. 다 그런데 어 당장 내일 방송 접을까 그 생각도 한대 BJ들이. 근데 이게 BJ들 뿐만 아니라 이제 좀 사회인들도 그럴 것 같아. 아 씨발 그냥 확 회사 때려쳐? 어 학생들도 하지 않을까? 아 씨발 이놈의 학교 때려칠까 그냥? 아 씨발 검정고시 볼까? 맞지? 그런 충동이 생긴단 말이야. 아 그래. 야 쌈배 하나 피자. 담배 하나 줘봐라 라구야. 형 컨텐츠 생각났다. 철구집 찾아가서 악플 있게 해주자. 괜찮은데 그 철구가 못 버틸걸? 어. 도대야? 담배를 한번 한 보루 같은 그냥 한 두 보루 사와. 근데 그 좀 멀리 가서 사야 되는데 제가 사오겠습니다. 이 담배가 별로 잘 안 팔리는 비주류야? 네, 좀 큰 편이죠. 작아가지고. 그래? 자 일단 여러분들 오늘의 이슈 한번 갖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어 한번 조지고 갑시다. 오늘의 이슈 한번 조지고 쌈변에 싹 피면서 예 가도록 할게요. 어. 아 우리 요밍이가 119개 요밍아 오빠 장난으로 한 말인 거 알지? 형 오랜만에 보컬길 노래 배틀 하자이. 보컬길 노래 배틀? 야 그거 괜찮다. 이 시간에 노래 부를 수 있는 애들 있냐? 어? 요밍이 기분 좋게 해주라고? 요밍아 기분 좋아진 지 얼마 됐어? 어? 언제 마지막으로 기분이 좋았어? 야 무슨 조카뻘이냐. 내 조카들은 초등학생인데 개이새끼야. 오래됐어? 아 그래? 아니 뭔 고소야. 요밍이 자체도 일로와. 이 씨발남들 너네 물타기 했지. 바로 사과한다. 바로 사과한다. 바로 사과한다. 너네가 고소해 그러면은 바로 사과해야지. 불쾌해? 불쾌하면 나가야겠다. 나가. 나가 이 개 같은 년아. 나가. 어. 담배 다 폈고요. 오늘의 이슈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어 준아 끝났고요. 어 끝났고요. BJ의 폐해 보겠습니다. 와, 근데 이거 진짜 문제다 이거. 키보드 샷건에 와. 아, 씨발 오늘. 아, 씨발. 포식장 이수 대기나 비용실 조카 새끼라 씨발 오늘아. 와디구매 비용실 새끼라 이 호로 잡념 비용실 년들아. 와, 호로 잡념 좀 심했다 친구야. 어. 야발 정도는 솔직히 초등학생들 쓸 수가 있거든. 어, 야발 정도는 쓸 수 있는데 와, 야로 잡 놈은 좀 심했다. 어. 야로 킹 놈은 심했네. 씨발놈들아. 불사의
틀어놔 병신 새끼야 씨발놈아 씨발 배축 저거 너 병신아 아 와 우리 또 희철짱이 야 컨텐츠 하고 있었는디 어 너 언제 올 수 있어? 오늘 시간 얼마나 돼? 어 내가 지금 좀 이제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1시 반? 정확하게 1시 반에 올래? 1시 반에 내가 아 근데 나을 노래 안 될 텐데 어 나을 노래 아 근데 너 나랑 노래 배틀 언제 할래? 희철아 어? 희철아 나랑 노래 배틀 언제 할래? 아 김희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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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한테 입만 와또 입벌금을 소금으로 나와 약자와 싸우지 않습니다 진짜 가소롭다 야 너 정말 가소롭다 어? 야 진짜 세상 좋아졌다 응? 나는 너가 일단 내 방송에 이제 풍선 많이 쏴주는 큰 손이지만 어? 한편으로는 넌 나한테 피레미야 피레미 어? 토크온에서가 됐건 어디가 됐건 한번 진짜 뜨자 어? 난 네가 날 피하는 것 같은데 어. 한번 붙자 진짜 날 잡아서 한번 붙고 이따가 1시 반에 내가 해줄게 일단 나 좀 컨텐츠 좀 하고 1시 반에 딱 들어오면 그때 나올 아, 브라운 아이드 소울 노래 하나 딱 내가 해줄게 오케이? 어리석구나 약한 사이어 어. 어 개새끼 씨발 고식장이 근데 이거는 진짜로 항상 이런 거 나오면은 신태일 얘기가 나와 어 근데 솔직히 롤 BJ들 중에 욕 안 하는 BJ 없어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 뭐 플랫폼을 다 떠나가지고 아프리카고 트위치고 유튜브고 롤 하면서 욕 안 하는 BJ들 없어 이거는 신태일만 가지고 욕할 게 아니야 왜냐면은 그 만약 신태일이 묻었다 라고 정확한 그 정황이 나오려면 얘가 패드립을 갈게 해야 돼 어 이건 롤 BJ들의 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얘가 문제야 얘가 문제야 어 그 BJ들 보고 영향을 받고 BJ들 보고 따라하는 얘가 문제야 아 호로잡놈 아 야로킹놈이 나왔기 때문에 어 그럴 수도 있겠네 아무튼 모든 BJ들의 문제라고 생각해 이건 롤 BJ뿐만 아니라 그냥 인방하면은 솔직히 욕 안 하면서 한 사람이 누가 있냐 물론 안 하는 사람도 좀 있긴 하지 대도서관님이라든지 욕 안 하는 BJ가 누가 있지? 벤츠 그리고 대도서관 그리고 풍월량님 뭐 이런 분들 도티 뭐 이런 분들은 안 해 어 이런 분 띠양도 띠양님도 안 하지 어 맞아 맞아 맞다 임대도 안 해 아프리카 아재개그 넘버원 임대도 안 하지. 근데 나도 방송하면서 욕을 아예 안 하고 방송할 수는 있거든, 솔직히. 근데 그럼 방송에 재미가 없어서 하는 거야. 난 방송 때문에 욕을 하는 거지. 나도 안 하면 안 할 수 있어. 나 원래 나도 방송에서 욕 안 하다가 그러다가 하게 된 거라서 팬까지 감사합니다. 아니야, 나 진짜 옛날에 욕 안 했어, 얘들아. 나 옛날 방송만 봐도 욕 안 했어. 큐플 영상 보는데 제발 광고 반만 줄여줘 아 꾸라 그러면은 그 광고비로 들어오는 돈을 네가 한 달에 한 월 1,000만원만 주라 그러면 내 광고 진짜 반 이하로 줄여줄게 한 시간 영상에다 딱 두 개만 박을게 네가 나한테 1,000만원씩만 보내주면 내가 그렇게 할게 어떻게 할래 어? 그렇게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할게 진짜 내가 내 풀영상 채널이 한 달에 지금 1,700만원 정도? 그 정도고 본 채널은 좀 그거보다 좀 더 많아 근데 이게 광고를 박으니까 그만큼 수익이 나는 거야 그 광고가 이제 그만큼 수익이 나오니까 그만큼 찍는 거야 나는 광고를 좀 많이 찍는 편이고 영상 길이도 길어 그래서 그런 거야
전기 고소당한 거 내가 어저께도 분명히 얘기했는데 방송 자주 안 보는 새끼들이 기어들어온 건가? 전기가 이제 정배우한테 고소를 당했는데 그 모욕죄 같은 경우는 이제 벌금이 초반에 한 60만 원이나 그 정도 나와. 수준에 비해서 내가 예전에 어떤 오늘 이슈 하면서 어떤 그 일반인한테 패드립을 걸겼어. 좀 심하게 패드립을 걸었는데 두쪽 모친 부친한테 다 패드립을 걸렸어. 근데 그래도 그럴만 했던 게 그 택시기사님한테 이렇게 좀 폭언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사회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고소를 해버린 거야. 왜냐면 그 사람 얼굴이 나왔거든. 청주에서 유명한 그 일화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예전에 모욕죄로 고소당했었는데 합의를 볼 수 있었거든. 근데 합의를 일부러 안 봤어. 그냥 그냥 씨발 벌금 내버릴란다. 그래가지고 그냥 벌금 내버렸지. 예전에 유튜브 할 적에. 이 새끼 전과자라고 하는데 맞아 나 전과자야. 그래 나 전과자다. 어쩔래. 어쩔래. 아 나 오줌 마렵다. 아 물 너무 많이 먹었더니 오줌 좀 야무지게 말이 없네. 랄프 딱 올 때까지 방송하고 있다가 랄프 딱 오면 오줌 싸러 갔다 올게요. 자 그리고 일단은 또 볼게요. BJ패 이거 봤고 남자 주지 자르는 드라마 예고편. 와 근데 이게 진짜 내로남불 존나 심하더라. 바람 피면 죽는다라는 그 드라마가 나왔는데 예고편에서 고추가 나와. 홍고추가 나오는데 빨간 고추 등장과 들리는 가위 소리. 예 가위 소리가 씨구야 이제 그만해라 닥쳐라 이제. 야 씨구 꾸라 너 나가리 닥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고추가 나왔는데 고추를 이렇게 그 반으로 뚝 잘라 이런 장면이 나오고 조여정 씨가 이렇게 주연으로 나오는 드라마인가봐. 근데 큰 가위로 갑자기 이렇게 나와서 등장하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 앞에서 가위 들고 바람 피는 남편 주우지를 자르러 감. 그 이후에 이런 장면이 나와. 싹도 가랭이 붙잡고 부들거리는 남자. 바람 피면 죽는다. 다시 조립해 줄게. 라는 멘트와 함께 퇴장. 이것이 K드라마다. 이게 약간 논란이 되더라고. 이게 왜 논란이 되느냐. 조개 등장과 들리는 커터칼 소리. 속을 뚝 커터칼 들고 등장하는 반식의 방향자. 바람피는 아내 뷰지를 자르러 감. 드르륵 가랭이 붙잡고 부들거리는 여자. 다시 조립해줄게 라는 멘트와 함께 퇴장. 이러면 잡혀가나요? 시공방 나음당한 성욕부산물 같은 리니지 광고 같은 예고편. 와 기안84는 맞아. 기안84는 웹툰에 조개를 깨는 것만 그래도 성상납이니 여혐이니 별의별 의미 부여는 다 하던 이런 것도 괜찮나봐. 전구를 넣어서 깨버린다면 바로 징역 가겠지. 그러니까 이게 좀 딱 이거를 그냥 대상을 남녀만 바뀌어도 이거는 엄청난 논란이 있을 텐데 왜 남자는 항상 이렇게 당하는지 저도 이거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생겨요. 예? 맞잖아 이거 여자를 대상으로 했었으면 이거 난리 났었을 거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방통위에서 징계를 줘야 마땅한데 안 줄 것 같은 느낌은 왜일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여자한테만 적용이 되는 건가? 요즘 드라마 예고편 대참사. 그래서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달았어. 논란이 될 수 없는 게 남자들은 이런 상황을 보고 불편해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요즘 분위기 때문에 불편한 척을 하지만 사실은 남자들은 크게 불편해하지 않는 게 사실이다. 댓글에 바로 족 같은데요? 당연히 그런 사람도 있겠죠. 아주 극소수라서 그렇지. 아니요. 족 같습니다. 아주 레알 족 같아요. 자기가 불편하다고 못 느낀다고 남들도 불편하다고 못 느끼는 건 아닌데요? 저런 남자를 덕분에 팬미들이 더 날뛰는 듯. 그런 여러분들도 한번 날뛰어보세요. 그치만 아마 안 하실 겁니다. 사실 크게 안 불편하거든요. 아니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저는 오히려 남성들이 들고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치만 안 할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 살기 바빠서. 저기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남자들이 기분 나쁘다고요. 예? 귀찮아서 남자들이 이런 거 들고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모든 남자들이 님처럼 안 그래요. 아니 잘 보세요. 안 하잖아요. 남자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잖아요. 예? 이게 논란만 됐을 뿐이지 이게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방통위로 무슨
통보를 받거나 그런 적이 없잖아요. 남자들이 남성 인권을 찾기 위해 뭉친다? 그런 거 본 적 있으세요? 혹은 그럴 생각 있으세요?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근데 나도 이 이정윤이라는 사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남자들은 이런 일이 있어도 연대를 안 한다. 그 말이 맞아요. 여자들은 잘 뭉쳐.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진짜 좀 뭔가 그 서로 간에 이 뭐라 해야 되지? 공감 능력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어서 여자들은 굉장히 잘 밀집되고 잘 뭉쳐서 이렇게 한단 말이야.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남자들은 안 그런다는 거지. 남자들은 개인주의고. 맞아. 근데 방송에서 이런 장면 나오고 그러면은 뭐지? 아 기분 더럽네. 이러고 그냥 자기 할게 해. 자기 할 거 하지. 남자들은 거의 이런 게 문제 같아. 남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그 확실히 들고 일어날 만한 그 리더가 없어. 그게 원래 성재기 성님이었어. 성재기 성님이었는데 돌아가셨잖아. 오히려 돌아가셨을 때 뭐 야겔이나 일베 같은 데서 장례식 가가지고 500원 주고 뭐 육개장 처먹고 그런 거 인증하고 그런 걸로 막 조롱하고 오히려 더 깐족거리고 그런데 더 일조했었지. 그러니까 남성의 인권은 어떻게 보면 더 앞으로가 더 암담할 것 같아 내 생각은. 그래놓고 이제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 와서 성재기 씨 찾으면 뭐해. 코트총님 100개 또 팬까지 감사합니다. 나이도 나이도 야미 고맙습니다. 아마 성재기 성님이 살아계셨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뭔가 남자의 대장격으로 가진 않았을 것 같기도 해. 분명히 뭔가 막 논란거리 만들고 저격하고 남자들끼리도 막 의견이 분분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살아계셨다고 할지라도 왠지 난 그럴 것 같아. 이런 일들 보면 난 그럴 것 같아 왠지. 맞아. 남자들은 리더가 나오면 저 새끼 왜 이렇게 나대지? 약간 이런 반응이야. 맞아 맞아. 다음 거 한번 쓱 볼게요. 성재기님 활동하실 때는 지금처럼 패미들이 이 정도로 영향력 있지 않았음. 타이밍이 안 좋으셨음. 아니야. 지금 살아계셨어도 그렇게 추앙받지 못했을 거야. 힘들었을 건 마찬가지일 것 같아. 이거 좀 불편하던데 인터넷 BJ가 온라인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유인해가지고 수차례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합의하에 한 것도 아니고 성추행, 성폭행을 이제 10월에서 11월에 걸쳐가지고 성폭행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방송을 즐겨보던 시청자인데 가해자는 메신저로 B양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그 이후 특정 장소로 유인해 성폭행을 했다. 딸이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피해자의 부모로 신고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이거 누구야? BJ라고 하니까 누굴까? 예전에 이런 사건이 BJ 명수라고 있어서 BJ 명수. 진짜 옛날 일인데 BJ 명수 혹시 아십니까? 딱 이 꼴이야. BJ 명수 꼴. 대한민국의 1세대 스트리머로 당시 BJ였어. 저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가 세계신기록을 수렵할 당시 시청자 41만 명을 기록했다. 개소리야. 이상한 저기가 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게 나무위키 좀 이상하다. 이래서 검무위키인가?
같네요. 41만은 말이 안 되지. 2010년도인데 얼굴 동그랗게 생겼다고? 머리를 그래도 좀 약간 옆을 치고 위로 올려가지고 머리를 좀 약간 타원형으로 이렇게 만든 건데 그래도 동그래? 100개 고맙다. 코트형 사진 좀 빼라. 밑에다 놔라. 개 놀랬잖아. 아 위에다 내 사진 올려놨었어? 씨발 새끼가 팬카페에서 한다는 짓거리가. 형님 얼굴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싸닥치세요. 아 하여간에 이렇게 그 팬 미성년자 이게 좀 약간 근데 이게 10월에서 11월에 걸쳐서 한 달 동안 이게 저기 됐기 때문에 저거 내가 봤을 때는 일단 무조건 징역형일 것 같아. 강제로 했다라는 거 아니야. 강제로.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래 야 희철아 흐름 좀 끊지 말아라. 자 일단은 잠깐 갔다 올게요. 저 너무 오줌이 너무 마려워서 갔다 와서 오늘 보컬길 노래 배틀 한번 진짜 해볼까? 아싸리 새로운 거 하기로 했으니까 오늘 잠깐만 일단 오늘의 이슈 좀 간단하게 하고 그러고 나서 보컬길 노래 배틀 한번 해볼게요. 이따가